24절기 중에 첫 절기인 입춘을 맞아 안동시가 입춘방 써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한국서가협회 안동지부에서 한 해의 다복과 경사를 기원하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현장에서 써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됐습니다.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입춘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의 새로운 한 해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봄을 송축하는 글귀입니다. 입춘 당일에 시를 맞추어 붙여야 더 효험이 있다고 전해져 각 가정에서는 미리 입춘방을 준비해두었다가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이곤 했습니다. 한편 안동민속박물관에서도 청남 권영환 씨의 재능기부로 입춘첩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